자, 첫 번째 스타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화면 보여주세요. 영화 시사회장이네요. 어? 누구야? 혹시 길라임 씨 아닌가요, 저분은? 어. 아~ 어, 맞구나. 어, 이쁘십니다. 길라임 씨. 길라임 씨예요? 네. 하지원 씨죠? 길라임 씨. 길라임 씨, 하지원 씨죠? 저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요, 뉴욕 컬렉션에서 지금 신성으로 떠오른 패션 디자이너죠. 조셉 알투자라는 그 디자이너의 브랜드 아~ A사의 398만원 정도 되는 드레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슈즈는 Y사의 슈즈고요. 가격은 11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 팔찌 같은 경우에는요, 네.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주얼리 디자이너예요. 주미림의 브랜드 제품이고요. 40만원이라고 합니다. 뭐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것 같아요. 일단 네. 그 원피스의 정면에 보이는 저 프린트 디테일과 저런 티스트랩의 어떤 그런 느낌이 동일시가 돼가지고 네, 굉장히 네, 완벽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. 역시 시사회장인가요? 어? 누구지? 누구예요? 야, 뒤태가 굉장히 훌륭하십니다. 네. 한예슬 씨.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레이어드 된 드레핑이 아주 돋보이는 저 드레스는요. P사의 드레스입니다. 239만원 정도라고 하고요. 그 슈즈는 A사 40만원대라고 합니다. 약간 좀 의외예요. 한예슬 씨 하면은 좀 여성스럽고 네. 꿈을 꾸는 듯한 좀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좀 신발은 남성적이고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여자의 그런 전형적인 헤어스타일 있죠. 아주 굵은 네. 컬이 있는 단발머리라 가지고. 요즘에는 왜 슈즈가 그냥 전체적인 스타일링하고 이렇게 좀 따로 돈다는 느낌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전 그런 느낌 좋고요. 저런 곱창주름이 곱창주름. 왜 없는 몸매를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. 되게 하니까 조금 셋이 있는 사람도 유리하고 좀 부족한 사람도 유리하고 좀 몸매를 좀 예쁘게 보이게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역시나 많은 카메라들과 함께. 아니 저번에 이현희 씨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잖아요. 어머. 박수가 나왔어요. 박수가. 장윤 씨 같은 경우는 현희 씨의 직속 선배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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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. 말이 필요 없죠. 아니 그냥 그동안 쌓인 거 얘기하세요. 사랑합니다. 네, 장윤 씨가 입고 계신 드레스와 슈즈 모두 J사의 제품이라고 합니다. 국내 브랜드죠. 네. 지금 뽀샵 돼 있는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저 화면에서 네.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던 베스트 워스트 스타 분들 중에 가장 포토라인에서의 포즈가 네. 가장 완벽한 포즈가 아닌가. 아,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? 칭찬 릴레이구나. 이현희 씨 정말 눈꼴 하나 없어 못 빠지겠네요. 정말.